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천제 플러스 10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회째가 됐군요. 100회째. 한 이게 200몇 회쯤 되면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나는데, 아, 그때 되면 빨리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형 문제 연습 문제 15번째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되겠죠. 전체적으로는 583번 문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문제고요. To the left of his desk의 책상 왼쪽에는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is 매우 잘 정돈된 책상이 있다. 서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all the books 이 모든 책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과거분사로 요거 꾸며주는 거예요. 치워놓은 put away 치워놓은인 거예요. 치워놓은 모든 책들이 그 다음에 여기 과거형이 어떻게 오겠어요? 수두는 stand 수두잖아요. 이거 과거형이나 과거분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똑바로 제자리에 똑바로 서 위치해 있는 거죠? 아, 위드구문은 맞아요. 위드구문 나오고 명사 그 다음에 지금은 능동이니까 스탠딩이 돼야 되겠죠. 형태상으로 위드구문 다음에 과거분사도 나오고 현재분사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스탠딩 현재분사가 쓰여야 되겠죠. 자동사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돈을 대학생들에게 빌려주지만 그 돈은 대부분 바로 대학으로 돌아간다. 점 찍었어요. 콤마 찍었어요. 그리고 뭐냐 이런 거죠. Only a small amount for subsistence. 근데 작은 금액이에요. Substance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한 적은 금액만이 given 주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대부분은 가버리고. 그러면 이게 나오고 과거분사 나왔잖아요. 과거분사 이끌려면 이건 접속사 while이나 as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정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아, 물론 무동사절도 가능은 하긴 하죠. 무동사절로. 그러나 아무튼 이 명사를 이끌려면 with 구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사구문이나 뭐 동명사나 부정사나 다 쓰일 수가 있죠. 그리고 while이나 as 같은 경우 무동사절로 쓰일 수도 있죠. 아, 근거 제시 for는 물론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이 요거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with 구문의 with밖에 없는 거죠. 바로 답이 되는 거죠. while 주어가 나온 이상은 is 정동사가 필요하죠. 주어가 나오면 분사구문이나 접속사 분사구문은 주어는 안 나오는 거죠. 주어가 나오는 건 with 구문이 되고 with가 생략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은 36대학교 문제인데 제가 별표 두 개를 줬네요. 아버지의 사회주의는 belong to 속했다. 더 이전의 보다 이상적인 단계죠. 사회주의 운동, 그 운동이니까, 사회주의 운동의 보다 더 이른, 더 이상주의적인 그런 단계에 속했다. 그거 콤마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칼 막스보다는, 윌리엄 모리스가 더 많다는 거죠. 고유명사지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요소가 많다는 거죠. 뭐, 데니죠. 뭐다, 뭐가. 이틀은 아버지의 사회주의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끌려면 이 전치사 위드 구문의 전치사가 올 수가 있죠. 오브는 나와 갖고 안 되잖아요. 오브가 나와 가지고 뭐 어떻게 중에서 뭐 그거 안 되고요. 모리스를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위해서 뭐가 전치사 갖고는 뭐 의미가 안 통할 거. 당연히 위드 구문이에요. With more, William Morris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안에는.
투더 연결이 안 되고요. 위드 구문을 알 때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위드 구문 알면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또 내려갑시다. 다음은 울산대학교 문제네요. I fell asleep. 잠에 떨어진 거예요. 아, with light on. with 명사 부사가 쓰인 거죠. 불이 켜진 채로 나간 거죠. 뭐 당연히 with만이 이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끌 수가 없죠. with 구문이 적합한 건 많이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그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 문제인데 별표를 하나 제가 줬네요. As so many advertising dollars. 그렇게 많은 광고 달러가 flowing. 현재 분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서술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게 아니고. 많은 광고비가 블로그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접속사 나오고 주어 나오면 분사 못 쓰잖아요. 따라서 A번이 답이죠. with가 돼야죠. It is not surprising. 놀라운 것도 아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which is charged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protecting 그 소비자들을 더러운 광고죠. 야비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이건 삽입법이 된 거죠. has turned its eye. 눈을 이 새로운 매체에 돌리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트위터라든가 뭐 지금은 유튜브죠. 지금은 이 블로그나 뭐 이런 거다 한물 갖고 지금 유튜브죠. 아무튼 위드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위드 그러면 이제 배우고 나면 이런 것도 그냥 다 눈앞에 답으로 확확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자, 그다음 홍익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홍익대학교. To monkey around 무슨 표현인지 몰라요. Monkey business. 여기 굵은 글씨로 써놨으면 좀더 좋을 텐데. 이렇게 굵은 글씨가 아니면 이탈릭체로 썼겠죠, 원래는. 표현들이다. 1800년대 초에 나온.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원숭이를 만들다? 바보로 만드는 거겠죠. 근데, 원형 부정사는 명령문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최소한 to 부정사로 바꿔줘야죠. B번이 답이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부 다, 이탈릭체로 썼을 거예요, 원래 문장은. 앞에 거는 요거 한번 나왔죠. 아, 그다음에 요건 등위가 된 거죠. 요거 두 개니까 아, 요거는 하나니까 is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all 이 모든 것들은 with being 생략할 수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보통 쓰는 거예요. 여기 뒤에가 명사니까 with 생략된 거고 모든 게 based on 서커스라든가 동물원에서 보이는 원숭이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바탕이 된 용어들이다 이런 거죠. 따로 위드 구문인데 위드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C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B번이 답이죠. 뭐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뭐 시험 문제로 내기 위해서 이태릭적으로 이렇게 휘갈려서 쓰질 않고 그냥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는 가끔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따옴표가 있다면 사실 문제가 성립이 잘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쵸? 위드 구문에서 위드가 생략된 것도 알아야 되지만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 monkey around라든가 monkey business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넘어가기로 하죠. 자, 숙명여자대학교 문제를 해볼까요? 요거는 일명 without 구문이라는 킴과 리는 둘다 이게 정동사죠. 살았다 같은 집에서 거의 1년 반이죠. without a single word, with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with의 부정의 뉘앙스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without가 되는 거예요. 이 without가 나와도 동명사가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with 목적격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 나오기 때문에 without ing 구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단어의 말이 말 되어지지 않은 거지. 과거형이 어떻게 오겠어? 이거 목적격인데 단어에서 spoken이 돼야 되겠죠? 단 한마디도 말 되어지지 않은 채 이런 거죠.
with 대신 without가 일명 without 구문이에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또그 핵심 문법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Without anyone noticing이면 with no one으로 해도 같은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난 살짝 방을 빠져나간 거죠. He wandered, 그런 돌아다닌 거예요. Without shoes or socks on, 신발도 양말도 신치 않은 채 돌아다닌 거죠. Without a taxi soon enough available, without 형용사죠. 예, 충분히 빠른 시간 내로, soon enough죠. soon은 요거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서 로우 박사는, 닥터 로우는 unable to catch 기차를 타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with 구문을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빨리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with 구문 알아야지만 독해력이 늡니다. 생략되는 것까지도 알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